안녕하세요. 나다뇽. 오늘은 얼마 전에 정말 어마어마한 배달 맛집을 찾은 거예요. 되게 먹고 너무 맛있어서 같은 배달 지역인 해님언니한테도 추천드리고, 심지어 엊그제 해님언니가 생방송에서 드시는데 어우 또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아침에 11시 반에 오픈하자마자 아주 그냥 티켓팅 아저씨 팍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스시 쇼부라는 곳이고요. 제가 요 근래 먹어본 배달 음식 초밥 중에 제일 맛있어요, 진짜. 여기 카이센동이라는 해산물 덮밥도 시켰고, 자 일단 이렇게 먼저 먹어볼까요? 참치초밥도 맛있더라고. 잘 먹겠습니다. 자, 속성으로 갑니다. 속성으로. 참치 뱃살 같은데? 기다려봐. 일단 여기까지 한 접시 정도는 먹고, 그 다음 천천히 맛 평가를 할게요. 와, 저 진짜 어떡. 와, 새우가 달다 달아. 행복해요.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랑 요거 하나까지 해가지고 도시락 그거 한 판이거든요. 다 먹었습니다.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무슨 맛이냐면요. 왜 막김차림 있잖아요. 오마카세라고 하죠. 비싼 초밥집 가면 나오는 그 초밥들. 그거 치고도 맛있어. 밥알이 쏙 풀어지는데 또 막 너무 많이 풀어주는 곳도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간도 딱 맞고 위에 생선들이, 회들이 엄청 신선해요. 아, 일단은 나머지 또 먹으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참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제가 진짜 참치 원래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참치의 그 피맛 같은 게 나는 게 있어서 그 맛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게 맛있을 수 있다는 걸좀 깨달았어. 그다음에 회가 어떻게 이렇게 쫄깃하면서도 부드럽지? 나는 내 사랑 연어. 입에서 그냥 녹아요. 다음은 또 뭔지 모를 흰살 생선. 광어 진드러미. 바다를 헤엄치는 것 같다, 지금. 와, 진짜 맛있어. 엄청 기름지고 고소해요.
다음은 참치 뱃살. 요거는 약간 토치로 살짝 지느러미를 구우시고 여기 약간 이렇게 조미료라 그래야 되나? 후리가케라 그래야 되나? 약간 뭔가 가루가 뿌려져 있어요. 겉에 그렇게 뿌려져 있잖아요. 약간 불향이 나면서 얘가 살짝 매콤? 아주, 아주 조금 매콤한 느낌에 유자향이 살짝 나는 것 같거든? 그리고 이거는 불로 한번 토치해주신 연어. 아, 이 불향. 좀 이것도 겉에는 진짜 살짝 구우시고 속에는 아... 밥이 약간 이렇게 색깔이 있어요. 그 한치가 생각보다 도톰해. 싹 씹으면 치아가 소곡 하고 들어가. 어머! 뭐야? 왜 이렇게 부드럽고 소곡거려? 하는데 시소잎 보이세요 여기? 이 시소잎의 향이 확 퍼지는데 아 죽겠다.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회인데 숙성을 시키신 고등어실 거예요. 이거 이름이 있는데 심해사바인가? 원래 이거 안 좋아하거든요. 약간 순대향이 나면서 부드러워서 녹아요. 연어처럼.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진짜 제가 제일 사랑하는 단새우. 근데 여기 진짜 진심이신 게 안에 감태를 넣어주신 거예요. 단새우 밑에. 아, 미치겠네. 아휴, 완전 인생 초밥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사실 이미 됐어. 안 돼! 제가 한번 단새우 먹방 한 적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훨씬 달고 훨씬 통통하고 그냥 막 설탕이야. 설탕 젤리 같아. 그리고 이 구성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시는 이 카스테라 계란말이. 전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달달하고 부드럽고 두 도시락 끝냈어. 이것도 같이 주시거든요. 보면은 연어, 오이, 새우튀김, 단무지, 우엉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야 이것도 맛있다 여기. 그거 시키면 요것도 주세요. 이렇게 조금씩. 이거는 이제 3개를 모은 양이고. 와 진짜 이거 이거 진짜 하나도 안 비리고요. 진짜 신선하고 진짜 고소하고. 야 나 오늘 너무 찬양만 하는 거 아니야. 맛있는 걸 찬양하지 그럼 어떡해. 어제 이거 혜님언니 한입에 넣으시던데? 될까? 진짜 맛있어. 어떡해요. 이 새우튀김의 존재감이 생각보다 세요. 그리고 여기 시소가 들어가 있네. 근데 이 시소의 존재감도 생각보다 세다. 와 이거 한 입에 어우러지는데 와 끝내주네. 이거 제가 저번에 먹을 때는 너무 커서 이렇게 3등분해서 먹었거든요. 와 근데 이거는 여러분 한 입에 드셔야 되는 맛이에요. 녹차. 다음은 짠! 와 진짜 예쁘죠? 해산물 덮밥. 저 이거 처음 먹어보거든요?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안에 성게알, 연어, 어 이거 매실, 우메보시. 그것도 있고 시소잎 들어있고 참치, 달걀, 오 생선도 이제 각종 생선, 오 관자, 관자. 아까워서 어떻게 부셔 먹냐? 어? 이거 어떻게 부숴 먹어요 여러분? 어떻게 먹기는 그냥 먹지.
맛있어. 와, 이거 매실도 맛있고 맛있네. 약간 초밥의 연장선상 같은데 약간 이렇게 먹어서 그런가? 느낌이 좀 다른데요? 진짜 맛있다. 진짜 요즘에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너무 많아. 제가 지금 제 동생이 중국에 있으니까 전 중국도 가고 싶고요. 동생 지금 상하이 항저우 쪽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너무 가고 싶고, 도쿄도 가고 싶고, 오사카도 가고 싶고, 홋카이도도 가고 싶고요. 홍콩도 제 사촌 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콩도 가고 싶고, 싱가포르도 해토시락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싱가포르도 가고 싶고, 누님이랑 저랑 튀르키예 여행을 옛날부터 진짜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튀르키예도 가고 싶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냥 파리 한 달 살기 해보고 싶은 파리도 가고 싶고, 로마도 그렇게 좋아. 아주 그냥 로마 제가 옛날에 한번 가봤잖아요. 거기는 아주 그냥 걸어가는 곳마다 박물관이에요. 아, 부산도 가고 싶고, 부산. 부산 가고 싶다. 이재모 피자 먹고 싶다. 이재모 피자. 아, 진짜 오늘 소원 푸네요. 소원 풀어.